예, 반갑습니다. 저 전남 여수에서 전남에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전남 경남 해상 경계 헌법 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앞두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책위원장인 노평우 위원장께서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전남 어업인을 대표해서 여수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수산업 그 대표자들께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상 대대로 이어온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어업인들을 대표해 여수 지역 어업인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 후 일관된 해상 경계는 있다라는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 후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는 내일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 도민의 이름으로 전남 경남 해상 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 저는 전남 도의회 이광일 도의원입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있는 영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의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명시 표시되어 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경계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 도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언론인들 앞에서 우리 전남 도민과 어업인들의 아픔을 호소하게 돼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면을 처분 해수부 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존도 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면서 전남 어민들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해 주십시오. 100년을 지켜온 전남 도민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남 해상경의 보존유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철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저희들께 질문하실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앞에서도 좀 계속 우리 전남 어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호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오늘 기자회견 형식으로 호소문을 낭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경상남도와 전남도가 우리는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수산업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남도와 전남도의 수산업 규모가 틀립니다. 경남도는 대형 어선이라면 전남도는 그냥 소형 어선입니다. 대기업이라면 골목 상인에 불과합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 바다를 많이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해왔고 끊임없이 단속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자꾸 이렇게 바다를 확대해서 이익을 더 보려는 무리한 주장, 끊임없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과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전남 어민들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100년간 지켜온 해상 경계선 유지시켜 주시고 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